유신고등학교와 마산용마고등학교의 황금선착의 결승전, 저희가 처음부터 결승전 마무리 시상식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시작했습니다. 유신의 박영현 투수와 마산용마의 김민철 타자의 첫타선이 시작될 것 같고 응원 소리가 엄청나요, 그쵸? 엄청 시끄럽네요. 거의 잠실 더비 정도의 응원 소리가 나고 있어요. 타자 라인업 지금 그러니까요. 라인업송 부르고 있어요, 라인업송. 좀 야구 좀 아시는 분들인 것 그러니까, 같아요. 맞아요. 응원할 줄 아시는 분들이네요. 타격을 준비하는 김진영 선수입니다. 지금 나온 3번 투수 박정현 선수랑 선발 투수 박영현 선수랑 형제예요. 진짜 좋았어요. 진짜 그냥 거기다가 박정현 선수 발이 빨라가지고 저 선수 타율이 뭐예요? 아 타율이 잘 6분이에요. 예, 유신 4번 타자 오진호 선수가 나왔고요. 지금 마산용마의 권태호 투수가 지금 1이닝을 마치고 2이닝 차에 들어왔는데 볼개수가 벌써 50개거든요. 105개를 던지면 자동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투구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최시현 선수가 펀트를 내려다가 타임 요청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마산의 저기 벤치에 있는 선수가 일로 와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. 그랬더니 유신고에 있는 유신고 벤치에 있는 선수가 들어가라고 손짓을 막 하네요. 거의 뭐 범호 선수가 이렇게 뭐 두근두근하신 네. 그런 느낌의 사인 교환이 서로 있네요. 불교야구에서도 유신고등학교에서 이제 공 잡기 전에 발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수술 받고나요? 유신고등학교에서 강수를 둔 거죠 이제. 유신고등학교 소영준 선수를 이제 등판시켰습니다. 선발 투수인 권태호 선수가 지금 4회 말에 90개를 던졌고
105개를 던지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마고등학교에서 다음 투수가 몸을 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야자절지기 공감독입니다. 한강산책기 경기가 끝났고요. 유신고등학교 우승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경기에 대해 총평 한번 해주시죠. 예, 마산용마고는 3명의 투수가 투구수 제한으로 나오지 못한 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교체된 다음에 유신고한테 대량 득점을 선사해줬어요. 그래서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끝난 것 같고. 네, 오늘 유신고가 이겼는데요. 이렇게 콩만 하던 콩들의 전쟁은 유신고의 승리로 네, 끝나게 되었습니다. 준우승한 마산용마고 선수들도 찬스에서는 득점을 꼭 내는 집중력을 선보여줬는데요. 그만큼 결승전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황금년 사자기 고교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들을 다가갈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쭉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교야구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봉황기랑 대통령배 나왔죠. 청룡기. 청룡기까지 남았는데 애절절 채널은 고교야구도 계속 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